오셨어요? 일배만 올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 길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이름이 일관이라 그러셔갖고. 본 일관. 예, 제가 일관이, 제가 본명이 일관이거든요. 한일자에 불관자. 네. 네, 식사를 하셨어요? 네. 식사하고 오셨어요? 아, 예, 오다가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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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기 수제비인데 왜 이렇게 땡겨? 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불안한 호흡하고 이렇게 옛날 뭐 도인들이 숨 쉬고 뭐 이렇게 뭐 구름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700년 사시고 어쩌고 했는데 믿기보다도 아, 그런 분이 계시구나. 그런데 실제로 그 불안한 호흡을 이제 해보시겠다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 과정을 보시고 제가 뭔가 막 이렇게 막 빨려들더라고요. 많이 갖고 있어야 예. 행복한지 알고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야. 근데 과연 저분들은 어떻게 안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뭐 마술 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리만족을 느끼고 빠지는 거야. 마치 우리 나름의 산만도 예. 전에 그런 생활하고 도시에서 있다가 다 때려치고 비우고 떠나와서 산다니까. 수행의 과정을 겪어보시죠. 네. 이거 우리가 이제 한번 경험하면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내려놓고요. 계속 그 하다 보면 마음의 짐도 되고 그 다음 이제 죽도록 고생만 하거든요. 아무것도 이제 남는 것도 없이 있잖아요. 네. 모든 게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은데 결국 가면 거기 잘 되다가 마지막에 다 이제 내리막으로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가장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자아 탐구를 하거든요. 과연 내가 누구인가, 보통 내가 왜 태어났으며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며 존재의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한 이런 의문점을 한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분주하면 자기를 발견하는, 나의 참 나를 발견하는 그거 이제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 일에 빠져가지고요. 그리고 아, 이게 아니다 하면서 하는데 가장 최고의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일이다 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꿈과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과거에 했던 그것도 내 기억 속에 있는 꿈이거든요. 진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내면에. 그러니까 내 내면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의식을 말하거든요, 제가. 그리고 돌을 닦는다 하는 게 내가 누구인가, 진짜 나가 누구인가에 대한 탐구로, 조사로, 뭐 관절염이나 암이나 당뇨, 그게 걸리면 우선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잖아요. 어느 약초나 이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왜 관절염이 왔는가, 아니면 왜 암이 왔는가, 왜 당뇨가 왔는가, 이거 조사를 해봐야 되거든. 대부분 보면 이 음식이 너무 기름지고 티구코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지방이 많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가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염된 음식을 먹다 보니까 우리 몸에 이제 독소가 쌓이면서 이 혈액이 오염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동맥경화 같은 걸 피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장 낮은 의사는 병을 먼저 고치려고 하고요. 좀 더 높은 의사는 마음을 고치려거든. 마음이 고쳐지면 이 몸은 자동, 마음이 몸을 지배하고 있고요. 내 안에 있는 이 의식이 몸, 마음을 컨트롤 하거든. 이 우주 전체를요, 지배하는 힘이 의식이거든요. 그래, 한마디가 최고의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그 주윤희라고. 예. 그 전화 받으셨죠? 예, 예, 전화번호를 예. 과일 공약을 하고 싶다고. 아, 예. 그래요? 전화를 예. 하니까 마음만 예. 받겠다고. 예, 마음만 받겠다고. 예. 그러니 아이고 그거 어떡하느냐. 예. 그래서 아주 현미밥 보내준다니까 마음만 받는다고더라. 예. 그래서 주소를 내가 그 다 읽어보니까 어디인가 나오더라고. 제가 가는 길에 좀 과일 공약 좀 이렇게 하게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라고. 아유, 참. 네, 너무 마음만 받으면 우리가 있어서 준 건 뇌물이잖아요. 예.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이 우러나서 공약 올리는 걸 마음
부처님이 그래 밑에서 올리는데 마음만 바꿨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그래. 보시 공덕이 얼마나 크냐고 부처님이 법문을 했는데 불자들이 공양 올리는 걸 마음만 바뀌었느니라 이래가지고야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근데 네. 저는 약간 중립적인 형이고 이 사람은 좀 극락적인 네. 자이나교 네. 형태의 인물이라서 신선생님 받아야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니 네. 그러니까 주인님이 우리 과일 맛있게 먹자. 그래요. 아니 배달 사고 있을지도 아니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과일 공양 고맙습니다. 아유, 메시지라도 보내주시오. 아유 주인님 저희 과일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하겠다 공양 안 받겠다 딱 끊어놓으니까 직접 오시겠다고 더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고반성 형님 있잖아. 네. 우리 신선생 돈을 안 받겠다 이렇게 이상한데 말이야 이러더니 내 교육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있잖아요. 지금 출발했다 하더라고. 그 사람은 우르락불구락 하잖아요. 이 형님이 그 오셔가 되어 있으니까 도리어 풍요로워지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건 현실적으로 몸 상태가 좀 어떠세요? 굉장히 네. 좋아요. 저희가 원래 이제 원래 1월 달부터요. 1일 1식 하는데 생식, 생채식만 하지 않습니까? 저도 11시나 12시는 안 넘습니다. 식사는 이제 과일로 예. 예. 과일하고 요거 견과류하고 예. 뭐 이제 물김치 담아다니는 거 동치미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염분 섭취가 되네요. 예. 예. 한번 하니까 설거지도 간단하게 5분 내로 다 끝나고요. 예. 그래 가지고 이런 거 차 한 잔 마시면서 명상할 수 있고 산책도 하고 자서 저희가 또 가고 싶은데 가고 예. 여유롭게요. 예. 이렇게 아주 풍요롭고요. 할 일이 없어요. 할 예. 일이. 음식을 그렇게 먹으면 예. 그래가지고 왜 이제 제가 사람들한테 간소하게 살고 너무 많은 일을 벌리지 말고 하락하는 게 일을 많이 할 일이 많으면요 마음이 분주하고 이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심지어 명상을 할 시간조차 없거든요. 예. 저희는 이렇게 항상 이제 풍요롭고요 항상 여유 있고 이게 이제 충만한 이유가 이렇게 이 내면의 의식이 공의 상태에 가깝게 있거든요. 항상 고요하고 내면이 평화로우면서요. 그런데 이제 진짜 보시 공양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의 그 가르침을 듣잖아요. 그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거 이제 삶 속에서 자기가 사는 삶 속에서 자기가 삶 속이 거기 수행 도량이거든요. 거기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 그럴 때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의 가르침을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도와주고 이제 공양을 올리고 보시를 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이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는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진보, 깨달음은 내면에 있거든요. 바깥에 내가 많은 지식을 듣고 해도 그거는 참 깨달음이 아니고요. 내가 들었던 참된 가르침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그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게 진짜입니다. 님께 공양 올리는 것조차 조심스럽네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좀 잘 전해주세요. 이렇게. 예, 고맙습니다. 네,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예. 아이고, 저, 이번에는 저... 과일 공양 맛있게 진짜. 뭐야, 그, 황하무차. 예. 계속, 예. 제가 10만원. 주춤기 다 해놨습니다. 그러시고. 이가도 멀리 오셔가지고요. 저 두 개 더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아이고, 그리고 은행도 제가 좀 더 넣어놨어요. 은행도 또 먼 거로 마셔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그냥 꼭 한번 오고 싶더라고요. 예,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해야지 뭐 예. 2년 나면 뭐 이런 헛소리야. 2년을 생각 났을 때 시간 나면 바로 맞아요. 가는 게 맞아요. 우리는 그냥 저질러 얼른 와야지. 예. 저희들이 또 어느 날 또 저기 포행 저기 어디 만행하다가요. 그러시죠. 또 그 예. 지나가는 길에 예. 또 갈 수도 있어요. 여름에도 오신다면 영 가문의 뭐. 아니 저희 먹을 거야 저희가 들고 가니까. 아니, 찰밥 생각이 나나 봐. 스님 찰밥을 팔아요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내가 그래 신기하더라고. 그래, 내가 찰밥을 팔아? 아 그럼 연잎밥 같은 건 있다. 나 먹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을 주고 받았거든.
그때 마침 그게 딱 연잎밥이 그 들어오니까. 시가 되는 거야, 말이. 그래서 그래. 그 생각이, 유념이 진짜 꽂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이 놀래죠. 아빠 어떻게 알고 그 연잎밥을 이렇게 보내줬냐. 그러게 말이다. 아빠도 참, 이걸 이제 보여줬지. 예, 예. 유튜브를 할 때 막 보면도. 그런 거 이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 우리 마음이, 파장이 그쪽으로 벌써 가 있는, 간 거라. 아. 그래서 주고받은 거라, 벌써. 우리가 말을 끝낸가 동시에 이미 이쪽에서 파장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텔레파시. 네. 그렇죠. 연결된 거죠. 그래, 세상이. 이 우주는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네. 이제 의식이라, 우리가 의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네. 여기 오지 않습니까? 네. 이, 우리 선생님 안에 있는 의식, 이,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되거든, 몸이 있잖아. 이 의식을 유지하려고 해요. 네. 몸적인 존재, 우주의 중심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라 하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내 자신이라 하는 거예요. 언젠가 깨달음이 옵니다. 일리나 그런 네. 거를 파요. 그 법문하시는 스님네들이 워낙 많으세요. 네. 그걸 몰라서 우리 수행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네. 뭐 우리가 수행하고 자기 참나를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자꾸 듣기만 하려고 그래. 자기가 정작 해야 되는 거. 그 이제 맞아요. 안타까운 거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거. 이제 삶 속에서 예. 거기 원래 수행이라 하는 게요. 그 법문을 듣고 자기 삶 속에서 실천을 해가지고요.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이제 내면으로 마음을 이 마음을 항상 바깥으로 나돌아다니거든요. 예. 계속 일을 벌리고 하는데 그 마음을 자꾸 내 내면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있으려고요. 내가 존재하는 이게 원래 이제 내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신이거든요. 예. 이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신한테 빌잖아요. 뭐 세상에 수많은 신에게 기도하는데 그 모든 신들은 바로 내 자신을 묘사하고 있거든. 내 자신의 본성을요. 예. 그러니까 누구인가에 대한 깊은 그 탐구의 열망을 가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꿈을 좀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계속. 예. 왜냐면 이 사람들이 예. 자꾸 채워주잖아. 모든 것을 자꾸 그럼, 인간의 예. 욕망이 예. 더 듣고 싶고 더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이제는 덜 예. 듣게 하고 예. 좀 비워버리게 하고 싶은 거지. 예. 우리는 마음은 그래요. 아, 예. 그래서 말도 좀 들하고 싶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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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뭐 법문을 해달라고 이제 예. 그러시니까. 예. 명상을 해라 참선을 해라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 몰라서 명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뭐 참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이 너무 분주하니까 명상할 시간조차 5분, 10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가 좀 필요한 예, 예. 필요 없는 거를 제거시켰을 때 여유가 생기고 예.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 이제 내려놓고 좀 불필요한 것들은 다 과감하게 버리고 아니면 나누어 주든지 내가 옷이 많으면 꼭 필요한 거 몇 개만 간소하게 이렇게 해놓고요. 뭐 또 필요 없는 건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계속 삶을 이래 간소해 나가고 빚이 많은 사람은 계속 빚을 갚아 나가고 해가지고요. 모든 이제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 공의 상태가 이렇게 되면요. 내 내면에서 이게 폭발하면서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신적인 존재라 하는 게 어느 날 그냥 누가 안 가르쳐줘도요. 그냥 옵니다. 자연스럽게. 네. 전 우주가 내 안에, 내 의식 안에 이 거대한 우주가요.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거 이제 항상 마음에 가지시면 됩니다. 나는 이 우주의 중심이다. 내가 세상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이 우주가 내한테 의존하고 있다고 이런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스스로 말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수행할 때 내가 믿는 걸 내 스스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오더라고요. 내 의식 속에 심어지면서 모든 관념들이 파괴되면서요. 그 힘이 이제 오는데 모든 것이 다 나고 모든 것이 나 붙여요.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 결국은 우리가 하나거든요. 예. 그래 하나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다. 이게 결론은 이제 아, 예. 그래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냥 하나인데 나누다 있으니까 문제가 생겨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고 안 나누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수행을 할 준비가, 명상할 준비라든가, 이제 단식도 해보시고. 수행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삶을 수행 도량으로 삼아가지고요. 맛있는 딸기를 한번, 예, 한번 드시죠. 맛이 없대요. 아니, 한번 드셔보시죠. 아니, 신소장님, 쌈으로 내가 덜어드리려고 그러는데. 편안하게 드시라고. 예. 신선생 배급을 안 해주면 혼자서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요. 신선생, 아 이거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잘 먹겠습니다. 예, 지금 막 따온 거예요. 달다. 예, 맛있네요. 아, 얘는 지금 내가 하우스에서 따서 나오는 예. 걸. 들고 온 거죠. 이게 최고의 그 집이 좋은 거. 예, 예. 그 우리 선생님도 이제 자급자족이 벌써 다 이루어지잖아. 자급자족 맞지야. 예, 예, 예. 근데 원래 우리 선생님은 본래가 있지 않습니까? 독립적인 존재, 어느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않는 그런 신성한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뭐 풀하나 도달하냐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가을에서 예. 이제 됐는데 한 두세 달 정도만 지나면 이제 주스만 갈아서 먹는 하루에 한 번 주스 갈아 먹는 걸 넘어가거든요. 예, 예. 올해 안에는 거의 그런 것을 이제 급격히 가지 말고 예, 서서히 가야 되는 예, 그렇죠. 말씀이죠. 예, 예. 이게 미세하게 몸이 예. 아주 부드럽게 될 때까지 무리하지 않게 예. 내가 받아들이는 예, 예. 정신적으로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끓이고 있지 않습니까? 익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튀기고 이게 이제 화식인데요. 이제 화식은 거기 뭔가 단점이 뭔가 아마 맛은 있는데요. 우리 몸에 노폐물 독소들이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그런데 예. 이런 익히지 않는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거 견과류를 먹으면요, 이게 몸을 이제 정화하면서 이게 독소가 좀 적게 쌓이거든요. 양치도 할 필요 없어요. 예. 과일만 먹으면 항상 이가 우리 보통 양치 안에 입에 프라그 같은 게 끼잖아요. 치석이나 이거 이제 하는데 화식 때문에 예. 화식 때문에 예. 우리가 보면 차에도 보면 이제 이렇게 경유차는 좀 매연이 많이 나는데 뭐 전기차는 깨끗하잖아요, 맞죠? 예. 저 역시 현직에 있을 때 되게 아프고 뭐하고 뭐 병원 막 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살살 없어진 것이 예.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많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기능에서 맞아. 경기도 화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화성에 계시다고 예. 아니 형님 근데 어떻게 몸이 좀 탈퇴해지신 거예요? 몸이 어찌 됐는데? 똑같아. 빠진 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똑같아요? 네. 형님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계시는가? 잘 있죠. 덕분에 잘 있죠. 우리 일간고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그 나름의 선방에 부여에 우리 그때 연잎밥 그 보내주셔가지고 잘 그래. 먹었거든요. 아 신선생님 그때 보니까 몇 개 먹더라? 3개 한꺼번에? 4개 빵. 아, 형님 어쩌죠?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생채식밖에 안 먹어서 그냥 물이나 주세요. 이거 먹고 다시 우리 백김치라도 이렇게 해서 이따 칠래 견과류랑? 그래요. 우리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 잘도 먹고 왔어요. 우리 형님이 우리 신선생님 혹시 또 엉뚱한 길로 갈라나 싶어서 안녕하세요. 한번 이렇게 쓰러지셨거든요. 여기서 단식하고 하시고 네. 하시면서 음식 좀 조절시키는데 아, 조절했죠. 형님이 과자 사탕을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평상시 그래서 한 달 한 보름 됐지요. 왔다 네. 가시는지요. 한 보름? 좋아요. 12월? 한 15일쯤인가? 네, 아, 17일 날 가셨네. 17일 날. 그러면 1월 17일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네. 예. 좀 드셔야 이렇게. 네. 거리가 뭔가. 네. 맛있다. 네. 보사님은 좀 나름대로 이렇게 몸도 이제 생채식 가시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정화해가는 그런 분이셔요. 형님 그때 오셨을 때는 우리가 그 호박하고 고구마를 쪄서 드렸는데 아예 안 먹어요, 지금은. 아예 그런 것들이 올 아무것도 없어요. 형님, 뭐 드실래요, 여기서? 우리 거사님 뭐 드시고 오셨던데, 뭐 드시고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아까? 동치만 주면 돼. 동치만 주면 돼. 난 언제나 줄 거라. 그러고. 드시면 아주 그냥 침 넘어가. 후드를 드시잖아. 네. 우리가 영양이 부족하죠. 화식이고, 우리는 생식이니까 영양이 부족해요. 에너지가. 두 분이 똑같으신 컬러가. 네. 이게 정상이야. 우리가 비정상이에요? 원래는 인간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떼고 불 에, 불 개발하면서 화식으로 바뀌고 우리가 생식으로 하니까 달라지더라고. 병도 웃고 막 이런 거야. 네. 그러니까 완전히 피부색 자체가 저희하고 지금 다르거든요. 어떻게요? 그러니까는 노란 빛이 강해요. 흰색 빛이 그래서 누가 그렇게 떴다고 그렇게 얘기해. 그건 잘못한 거고. 영양실조. 네, 예, 맞아요. 눈 봐요. 와요. 우리 애기들 막 벌써 애기들 지금 벌써 요번에 이럴 때 한 달을 거의 그 물론 작년에도 거의 먹은 게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몸이 내가 벌써 다르다는 걸 느껴. 그러니까 벌써 피가 달라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컬러가 달라지시고 대변도 완전히 황금색, 노랑색 깔 조금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먹는 게 없고 그러니까 좀 달라요. 하루에 한 번은 보시는 아니죠? 예, 한 번씩 봐요 꼭. 오. 그러니까 얼굴이 노래요. 약간 그, 그러니까 그 우리가 왜 황달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어. 간이 안 좋으면 이제 황달기가 있으면 노래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스님이 그 황달은 아닌 것 같아요. 눈빛은 노랗지가 않거든. 이 흰자가 노래지면 황달인데 예. 스님은 그거는 아니고 아니죠. 이제 생식을 예. 하고 이제 채식 위주로 하시니까 예. 체질이 바뀌어서 밥을 이제 일체 안 먹으니까 예. 겨우 견과류 먹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몸이 그렇죠. 아무래도 영양 지금은 이제 단백질 같은 거 이런 게 예, 불균형이지만 불균형이지만 이제 자체 내에서 이제 알아서 이제 프로그램 움직이거든요. 조금 지나면 지금은 이제 좀 적응하는 시기라고 보면 돼요. 완전. 그럼 채식하신지는 얼마나 되죠? 생식으로 돌아왔는지는 얼마나 하십니까? 작년에 한 작년에 12달 중에서 8달은 생식이었고요. 그 이제 그다음에 한 4달 정도는 고구마나 감자 좀 쪄서 먹은 게 좀 있었고요. 어쩌다 한 것이 냉면한 것이 그 1년 넘게 하고 계신 거네. 그렇죠. 이제는 거의 이제 적응 단계에 왔고요. 네. 한 세 달 뒤에는 이제 과일 즙 짜서 이제 물만 마시는 걸로 넘어갈 것 같아요. 세네갈. 저도 이제 단식하면서 이걸 재보니까 37.2도까지 오르는 거예요. 생식하면 몸에 열이. 그러니 저는 이제 열이 온다. 그래서 생각한 게 우리가 병아리 이제 닭이 병아리 알 품잖아요. 걔들 물도 안 먹어요. 그냥 그거 품는다고 21일 동안. 네. 거기에서 생각해 보세요. 굶으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생채식을 하면 열이 나요. 어떻게 네. 안 먹고 막 그럴까 했는데 열이 나더라고. 실제로 저 매일 체크했죠. 30일, 32 이렇게나 요즘 같은 건 어디 못 돌아다니지 열 난다고 코로나 체크. 그리고 손 같은 데가 나는 손하고 배가 막 너무 열이 나니까 밤에 너무너무 열이 많이 올라오더라고. 손발이 차갑고 배가 짠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뜻인데요. 이걸 특히 이제 화식 익힌 거는 더운 음식인데 이걸 자꾸 먹게 되면 우리 몸은 노폐물이 많이 쌓이고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이 생식을 하게 되면 우리 노폐물이 적게 쌓이면서 우리 몸을 정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생식하면 거의 아프지 않고 질병에도 잘 안 걸리고요. 설사 이제 걸렸다 하더라도 빨리 낫고요. 하는. 오늘 뭔 날인가 모르겠어요. 갑자기 손님이 두 팀이나 오는 경우는 잘 없었는데 그래. 우리는 이제 육식이 전혀 없고 기름기가 일체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가 다 단순하게 먹으니까 소화가 다른 거예요 벌써. 그렇지. 예. 그 일반인들은 만약에 한 끼를 옥수수 먹었는데 한 끼 고기나 이렇게 좀 약간 잘 드시면은 벌써 이미 부담스럽거든. 그렇죠. 먹는 사람은 허구나 굳고 드산대. 그렇다니까. 예전에 단식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아 이렇게 한 끼만 먹는 효과가 두 끼를 단식하는 효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점심에 10시, 11시에 한 끼 하면 그 다음 11시까지 안 먹으니까 24시간이 되는 거예요. 24시간을 단식하시고. 24시간 단식하고 그 다음 한 끼 먹는 거기 때문에 매일 단식하는 거라서 단식할 때보다 몸이 더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공연하시고 하고 싶은데 그렇죠. 딱 브랜드 쳐버리면은 어우 확 맥힌다고요. 신 선생님 우리가 지금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만 조회수 넘어가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하는 거에 예. 진짜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거야. 공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만 대수가 있으면 전화기가 전화기를 끊었든지 또 한 룰을 그냥 한번 말씀하시고 예. 오해 없이 예. 예.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과일 공양을 올리시고 이런 약 감사한데 어떻다는데 예. 공식 입장을 예. 자꾸 이렇게 이제 내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공인이에요 이제. 예. 일찍 오셨으면 더 넉넉하게 예. 아유, 하시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먹고 할 일도 없는 사람이네. 네, 조심하세요. 네. 너무 많이 보고 싶어 해. 빛이 나죠? 뭐 네. 눈빛 한번 봐봐요. 눈빛이, 아니, 눈빛이 스님하고, 뭐야, 신생 오고 나서 완전 눈동자가 커졌네. 오, 웬일이야. 보고 싶은 사람들 보고.